달라. 두 개 다 보여줘야지. 허벅지 같은 허벅지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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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니 씨발 내가 뭘 뭐 잘못했니 씨발? 아니 씨발 오랜만에 운동해가지고 씨발 구독 인증자를 올렸더니 그걸 씨발 도용을 해가? 오늘 내가 다이어트 했잖니 있잖아. 그 왠지 운동을 한 나 자신이 심취한 거야. 아 씨 오늘 운동했다는 거 인스타에 올려야지. 평소에 도용도 안 당했는데 살다 씨발 허벅지 도용을 당해봤어. 이런 경우가 있나? 내가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. 살다 진짜 별일이 다 있네 그지? 와장 궁금해 무슨 사진이야 보여줘. 미적분 교과 마이너 갤러리 야밖에 올려주면 옆글 보내자야. 내 허벅지잖아 씨발. 아니 뭐 지울 것도 없어. 딱히 기분도 안 나쁜데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렇지. 아니 살다 허벅지 도용은 처음 해봐가 당해봐가지고 도용 자체를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데 나의 도용 스택에 들어간 게 허벅지라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. 궁금한 게 미적분 갤러리라서 내 몸을 적분 미적분 해버려서 나눠버린 다음에 파트별로 하나씩 모으는 건가 액조디아 마냥? 허벅지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씨발. 내 자전거 찍으려고 했는데 허벅지가 걸쳐서 딱 찍혔어. 내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얘들아 나는 그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이게 제일 무서웠어. 내 자전거에 뒤태 보더니 막 형 트랙에 분을 산 거야? 좋은 거 샀네? 열심히 타세요. 야 카본 프레임에 리어 아이소 스피드 GRS 구동기 그룹셋까지 플레이어드 사셨네 이러는데 야 씨발 난 몰라. 야 진짜 세상에 소름돋는 사람들이 많구나. 세상에 살다 보면은 진짜 저런 애들이 존재하는구나. 대박 소름 돋는다 하고 나서 있는데 야 그건 소름 축에도 속하지 않았어. 갑자기 인스타 DM이 와가지고 뭐지가 인스타 DM 평소에 확인한다고 딱 그러는데 형 DC 해? 하고 딱 올라온 거야. 보니까 내 허벅지가 도용을 당했어. 심지어 얘들아 연결에 갔어. 연결로 올라갔다고. 이런 씨발 여기 뭐하는 갤러리야? 아니 뭐하는 갤러리인데 내 허벅지 올렸는데 연결을 가냐고. 저기서 이제 와장 셀카 찍고 올리면 대연결 가능인 거야. 그러게 내가 이제 허벅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결 간 허벅지 완화납니다. 연결 보내주시나요? 이렇게 쓰면 되나? 해보자 씨발. 잠깐만 바지 좀 갈아입어야겠다. 이거 나오나 봐. 아니야 다시 찍자. 좀 안 나왔어.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네. 스노로 찍어야겠다. 아씨 어떻게 찍는 거야? 아씨 어떻게 찍어야 돼 이건? 안녕하세요. 염끌간 야벅지 주인 바나나라고 합니다. 이 링크 허벅지 제 인스타에서 가져가셨던데 직접 인증해도 연글 올려주시나요? 나 DC에 글 처음 써본 것 같은데? 가서 저기 추천 좀 눌러주세요. 벌써 연글 갔어! 야 벌써 연글 갔어! 여기 연글 컷 되게 낫다 야! 자추 좀 하겠습니다. 봤어? 야 자추 했는데 갑자기 10개가 늘어났어 씨와.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추천수거든? 내가 생태계 파괴하고 있어. 게시글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? 아니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. 그렇게 어이가 없었어. 사칭은 사실 나쁜 건데 허벅지를 사칭한 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 여기서 뭐 허벅지를 인증하면은 뭐 염결을 가는 문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 허벅지를 퍼가서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었고요. 아 나 지금 뭐 피해자 인터뷰하고 있나? 아무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요. 비츄 누구야? 비츄 한 새끼 누구냐 씨바? 아 씨바 이거 뭐야? 작성자냐? 업적 1램챙, 업적 2 수상한 사이트에 야한 사진 올리기, 업적 3 팝코 TV 이적 미달성.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씨발. 성재순이었습니다.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. 이런 일로 여자친구 생기지 않아 여자친구. 코가 엄청 크다. 네 간땡이가 더 큰 것 같아요. 오빠 나 죽어 죽으세요. 굿즈 홍보 감사합니다. 탭댄스 추면서 들어왔습니다. 탐나는 굿즈로 탭댄스를 맺혀 씨발 진짜. 허벅지가 미간에 달렸네요. 성지순례였다. 이 개색! 아이 죄송합니다. 이 새끼 씨발! 미길에 얘가 왜 있노? 이거 요새 미적분계 챌린지인가요? 유행에 민감해서 유행이라면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. 지랄하지 마.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요. 야 팥딱이 뭐야? 팥딱이 그 겔주라고 해야 되냐? 파란색 딱지. 완장 그게 뭐야? 관리자? 야 여기 팥딱 뭐하는 놈이야 이거? 이 갤러리가 이거 엉망이네. 아 나 이런 무슨 아니 내 허벅지를 씨발.
네, 살다 아무튼 오늘은 그 허벅지 사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로써 가짜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야벅지 시대가 도래하였다. 저의 꿀벅지가 탐나시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. 제 허벅지 도용하지 말고 형이 요새 한 운동이라곤 구강운동밖에 없잖아. 닥쳐요. 비강운동도 했어요. 들숨 날숨 있어가지고. 아무튼 무슨 생각으로 그 도용하신 분 혹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다면 저한테 대체 왜 도용을 했는지 대체 화가 안 진다 1도 안 있으니까 대발 왜 연락 기다릴게요. 왜 도용했는지 꼭 알려주세요. 덕분에 씨발 쓸데없이 또 이상한 호칭 야박진과 와박진과 붙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. 가짜코가 질리던 와중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일 잘 보시고 이게 추석이거든요 오늘이? 오늘 추석인데 추석 잘 보내세요. 야 은별아 간단한 인터뷰를 잠깐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. 내가 허벅지랑 그 자전거가 같이 있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거든? 근데 누가 그걸 DC에서 도용해가지고 야벅지도 개념글 올려주시나연? 해가지고 개념글로 갔어. 나 잠깐 허벅지 사진이요? 그 DC 개념글에 뭐라고 올렸는데요? 정확히 야벅지에 올려주면 염글 보내줘요? 올렸더니 댓글이 탈락! 두 개 다 보여줘야지 보추 같은 허벅지 가져와라. 그 갤러리에 나 최근에 인증글도 써놨어. 아무튼 나 허벅지 도용도 당해본 사람은 자랑하려고 전화했단. 나 꺼져 이제. 아 씨발 패스트 단톡방 찾으려고 검색창에다가 와동 붙여야되는데 와벅지라 쳤잖아 닐 때문에 씨발. 자푸쿤 오늘 저기 허벅지 야리돌림 썰이나 편집 좀 해볼래요? 우리 편집자들 지금 손이 꽉 차있어. 아니 그딴 걸 왜 시켜? 유튜브는 그딴 걸 시키는 거야! 지금 업타임을 하세요. 이것도 프롤로그에 써야지. 어? 쫀득이 편집자 자푸쿤 오늘 내 허벅지가 사칭을 당했는데 그 썰 좀 편집해보지 않겠어요? 빡칠 때마다 존나 한 대 시키면 되는 거예요. 때릴 때마다 원어머님 목소리 나왔으면 좋겠다. 때릴 때마다 원어머 캔들링 이렇게 하면 왠지 캐는 맛이 더 있을 것 같아. 원어머님 때리는 맛 진짜 장난 아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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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씀을 날 때려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, 마마님. 누가 들으면 길 가다가 마마님한테 맞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. 나 싸우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. 조심하세요. 이퀄리즘이라고 하나? 이퀄리즘 펀치. 싸우면 다 져서 양성평등이냐고요 씨바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스키떼 도래다께 주요이오상